세상의 모든 고양이처럼이다. 네이버 카페에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가 있고, 네이버의 블로그도 세상의 모든 고양이 블로그가 있습니다. 약칭 세모라고 해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오늘 올려드린 내용들이 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에 있고, 그러니까 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는 그 고양이 강아지 그 집사님들 위한 곳이고, 특히 그 호구 집사님들, 눈탱이 처맞고 다니는 호구 집사님들한테 그 특별 고양이를 시켜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보조제는 보조제인데, 그냥 그 화학적으로 만든 그런 보조제가 아니라 그 단백질의 일종인 라이신이라는 겁니다. L자 붙어 있는데 보통 L라이신이라고 그러고 라이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적혀 있지만 그냥 라이신 읽으시면 되고요. 단백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기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고기 먹게 되면 라이신은 다 먹게 됩니다. 근데 그 아미노산 중에 그러니까 단백질 중에 이 라이신의 아미노산을 좀더 추가해 갖고 영양을 보충해 줘 갖고 또 면역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또 먹기도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먹고 고양이 집사람들 이거 다 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라이신은 좀 억울하게 눈먹었었는데 그한 꼭지 덜 떨어진 애들은 라이신이 효과가 없 고양이한테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후럽고 논문 하나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니까 스몰 논문이죠. 방구석에서 지가 혼자 쓴거 논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 보고서 이제 그걸 거들먹거리는데 꼭지가 덜 떨어진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라이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꼭지가 덜 떨어진 애 중에는 또 라이신이 먹으면은 그 영양 그 면역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헛소리가 있는데 이건 면역을 좋게 해주려고 먹는 거지 면역 나쁜 거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술더 떠갖고 라이신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 사료 중에 라이신이 없는 걸 찾는 거였는데 그거는 꼭지가 덜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지능이 모자란 거죠. 단백질을 먹으면 라이신이라는 거는 같이 섞여 있는데 라이신 없는 단백질은 없고 사료는 고양이 사료는 고단백인데 거기 라이신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좀더 추가한다든지 그 정도는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단백질에 고양이 사료에 라이신이 들어있지만은 추가적으로 해갖고 어떤 특수의 목적 소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면 아주 좋고 헛짓거리 하면은 이제 또라이 그러니까 또라이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병원 가야 됩니다. 이건 또 잘못 먹으면은. 그래서 라이신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면역력 강화를 위해 먹는 거고 사람의 몸통엔 그 포유동물에서 몸에서는 자체 생성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이나 식단이나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밥 먹거나 그럴 때 단백질을 먹으라는 얘기, 탄수화물 먹으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 단백질 안에는 아미노산이니까. 그리고 식단을 통한 라이신의 주요 공급원은 육류, 가공류, 생선 유제품 같이 단백질이 되는 거고요. 콩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런 식단만으로는 충분한 라이신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이유는 면역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역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라이신을 먹으면 면역이 나빠진다고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꼭지가 덜 떨어진 애들이다 그렇게 쉰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신 그냥 마냥 면역력 좋다고 먹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은 건강상 효능은 보통 일단 면역력 건강 증진, 신체가 자연적인 방어 체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향이고요. 또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거는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콜라겐 형성 같은 거, 엘라스틴 같은 거 형성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면역 기능도 관련돼 있겠죠. 그리고 염증을 제거해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일부 증거에 따르면 라이신은 건강한 잇몸, 입술 조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갖고 소개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 건강, 앞서서 콜라겐이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된다듯이 피부하면 또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동돼서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겐 형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건강과 탄력에 도움이 되는데 콜라겐이 피부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 같은 거 내부 장기 어떤 빵꾸 났을 때도 떼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상처 추후에 그러니까 피부도 어떻게 보면 그 노화가 됐다는 것도 어떻게 상처 입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노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는 그 내부 장기 추후 같은 거 상처 추후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하여튼간 뼈가 좋아진다는 건 칼슘과 관련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치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게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라이신 소개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뭐 면역 건강 그런 게 아니고 또 호흡기 질환 치료할 때도 많이 쓰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거를 구내염에 씁니다. 구내염에 쓰는 이유는 왠지 또 말씀드리면은 자,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서는 라이신의 효능을 건강한 질소균형 지원,
건강한 칼슘 대사 촉진. 왜냐면 방금 뼈에 대해서 얘기했죠. 뼈가 좋아진다, 치아가 좋아진다. 칼슘 대사 촉진에도 도움이 되니까 라이신을 조금 먹여주면은 그 칼슘 처리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스트레스 반응 촉진, 그리고 당화 반응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혈당 같은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고 체내의 질소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노화 관련의 요인이 원인이 될수 있는 생화학적 반응인 당화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니까 아주 좋은 거네요. 그리고 당화 반응은 체내 단백질 및 지질 구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혈당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 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당독소 자체가 굉장히 나쁜 건데 노화를 촉진하는 건데 없애준다고 그러니까 라이신이 이렇게 좋다는 걸또 처음 알게 됐네요. 그리고 알이 기는 걸 같이 복용하면 건강성이나 호르몬 스트레스 반응을 정상화하는 것도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카메라가 좀 흐려졌습니다. 라이신하고 이제 세트로 난 얘기하는데 이게 아르기닌이거든요. 요거 라이신은 우리 고양이가 먹고 아르기닌은 내가 먹는 겁니다. 내가 운동할 때 먹는데 요새 요 아르기닌 먹다가 중단했어요. 이거 작은 건데 1kg짜리도 좀 있거든요. 왜냐면 아르기닌이 연명할 노화의 종말에서 아르기닌 딱 집었더라고요. 얘 많이 먹으면은 빨리 늙고 빨리 병든다고. 근데 대부분 아르기닌 좋다고 그러고 이제 지금 의사들도 뭐 50대 이상은 아르기닌 먹이라 그러는데 아르기닌이 뭐가 좋냐면 그 혈액순환이 아주 좋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아르기닌은 먹으면은 노화의 종말에서 그 나쁜 거에 대한 그것 쪽으로 안 좋은 겁니다. 아르기닌은. 근데 라이신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르기닌 먹다가 연병할 그 레스베르톨 주사 먹고 앉아 있고 NMN 지금 사서 먹고 앉아 있는데 그거 먹는 거다 까먹고 이거 먹으면 그거 까먹는 거 셈이 되기 때문에 싸구려 아르기닌 한 숟갈 먹고서 그보다 10배 비싼 NMN 그거 먹는 거 까먹으면 안 되니까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나 막 그래야 되고 얘하고 얘하고 같이 먹는 거는 좋습니다. 원래는 근데 개념은 달리게 봐주셔야 되거든요. 서로 그 경쟁 관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먹어야 되는 이유는 얘가 들어가면 얘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라이신이 들어가면은 아르기닌을 눌러버리거든요. 그걸 전문용어로 길항장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이신의 길항작용을 이용해가지고 고양이 구내염을 치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보셔야 되냐면은 그 허피스, 그러니까 구내염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 면역질환을 보지만은 일단 우리가 한 80%는 그 바이러스 질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과 관련된 거죠. 면역이 떨어져서 허피스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착돼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복용돼 있던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구내염이 나오는 건데 그 허피스 바이러스 치료제로다가 우리가 아르기닌의 그 기량제공이라는 라이센스입니다. 왜냐하면 허피스가 이 아르기닌을 먹고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허피스가 있는 고양이가 있는데 아르기닌 좋다고 이거 먹이면은 허피스가 팍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르기닌 좋다고 막 주사 먹이다가 엄청 고생해서 몇달 더럽게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몸소 체험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르기닌이 좋은 건 사실인데 이거 잘못 먹으면은 건강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건강한 경우에 먹을 때 아르기닌 좋은데 면역이 약하거나 그럴 때 먹어버리면 또 재수없게 허피스가 걸린 고양이가 이거 먹어버리면은 허피스가 그때부터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도 우리 카페 회원 중에 한 분이 친척이 내가 좋다고 해서 이거 주워 먹였다가 뭐야 그거 무슨 뭐야 그거 병 그거 그 기운 저기 뭐야 허약해지면 생기는 병 거기 그 아니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거 저거 똑같은 아 대상포진이죠 참 대상포진 걸렸다고 나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건 미련한 그좀뭐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라이신은 그 잘못된 게 이제 약한 경우 면역 좋아진다고 먹는데 그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든지 그런 걸 목적으로 먹는 거고 운동할 때그 근육을 늘린다든지 헬스할 때 먹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면역이 약한 사람이 재수없게 먹으면은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합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되고 고양이도 그불 그게 뭐야 어디 그 헛짓거리하는 애걔 헛소리하고 자빠졌는데 면역력 약할 때 이런 거 아르기닌 먹이고 그
그런 소리 나오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면역력이 높을 때 먹이는 거지 면역이 나갈 때 나르게 먹이면은 herpes 터지고 사람은 대상포진 있던 애들은 그냥 수두 바이러스 나와가지고 골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도 사람도 한명 이거 주워 먹고는 나못 먹은 사람인데 이거 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원리를.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은 건강한 사람이 다른 건강 목적으로 먹는 거고 이 라이신은 반대로 면역이 약한 사람이 면역력이 올릴 때 먹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허피스가 있을 때 라이신을 듬뿍 먹이면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항바이러스제들 하고 라이신하고 같이 먹을 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극대화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용량 용법은 500ml에서 한 2g 정도 지속적으로 먹이고 실은 우리가 고양이 분해함이 아주 지랄맞은 애들이 있어갖고 내가 포기해가지고는 그다 주사 먹여도 안 돼갖고 스트레스 주사를 맞췄습니다. 2주짜리 스트레스 주사하고 2주간 컨베니언 주사 두 마리 맞춰갖고 8만 원돈다 까먹고선 물론 세일 거기 뭐 할인 받아서도 8만 원인데 그 비싼 거는 아니지만은 2주 지속되는 거 먹고 이제 포기해서 이제 틀렸구나 얘네들을 그래서 곰곰이 고민하다가 이걸 먹이 그 그냥 어차피 이거 있는 거니까 라이신 이걸 먹였는데 그때부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콩이 입사도 이제 다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나도 실은 우리 세나가 오게 된거 세나가 오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가 죽을 것 같으니까 티오가 비니까 이제 그 자리 메꿀 수 있어서 세나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열이라고 그러고 2010년생입니다. 올해 22년이니까 한 12살 해수로 13살 됐고요. 다리가 뒷다리가 하나 없습니다. 내가 2010년도에 다리 하나가 작살한 애를 그 주차장에서 주워 갖고 수술시킨 다음에 이제 데리고 있는데 다리 하나 없더라도 잘 살긴 삽니다. 그래서 물론 집에서 사니까 그런데 약간 야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으니까 이렇게 살짝 만질 수는 있는데 늙음하게 구내염이 와갖고 발치 수술했는데도 보조제 먹고 그래야지만 사는데도 잘안 듣더라고 그래서 정안 되겠고 써갖고 사람용인데 2주 지속되는 스트레스 먹이니까 좀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계속 맞출 수는 없으니까 물론 맞추면 되죠. 근데 스트레스 부작용이 있어서 계속 맞추면은 그 대가는 따르거든요. 당장은 좋을지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나빠갖고 고민하다가 그냥 그 기존 보조제들 외에 그 기존 보조제라면 뻔한 거죠. PEA, MSN 같은 것들 락토페린, 에피코르 있는데 얘는 또그 야성이 있어갖고 캡슐 못 먹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코르 같은 건 전혀 못 먹이고 사료에 타줄 수 있는 것들 해봤자 락토페린하고 그 베타시도스테롤 같은 것들하고 타우린 정도. 그러니까 다행히 라이신하고 아르기닌 요두 가지는 가격도 쌀 뿐더러 고양이 강아지한테 먹이기 쉽습니다. 사료만 타주면 금방 먹습니다. 이게 맛이 무취 무맛이라서 그래서 여리한테 그 라이신 먹이고부터는 다시 또 돌아와 살아나가서 밥 지금 잘 먹습니다. 구내염 있는데 그래도 약간 캑캑한데 그렇다고 다른 기존의 보조제를 끊는 건 아니라 기존 보조제도 같이 먹으면서 라이신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구내염에 라이신 먹이란 얘기는 세모가 여러 번 예전부터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내가 몸소 체험하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공유하는 겁니다. 째려보고 있거든요. 사진 찍는다고 열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가 죽을 것 같아갖고 세나가 오게 된 거거든요. 두달 연에 스트레스 주사 맞아서 그냥 조금 더 버티나 했는데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밥 먹는 거 보셨듯이 구내염인데도 밥을 잘 먹습니다. 예전에는 밥안 먹었는데 라이신 먹이고부터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맛도매 한다면은
라신인데 둘다 사람용이죠. 그러니까 동물용으로 나온 거라든지 정체불명 먹이시면 안 되고 사람용으로 나온 거 좋은 거 먹으셔야 됩니다. 나우푸드 같은 거잘 알려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라이프 익스텐션 같은 거는 브랜드 중에서도 중상급에 속하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있는 거 먹이시고 사람 거 휴먼 그레이드 먹여야 된다는 거. 오른쪽에는 라이신은 가격이 15달러 정도 됩니다. 한 18,000에서 2만 원 사이인데 하나로 따지면은 가격은 변동이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데 세일할 때 사시면은 그 찬스 세일 20% 세일 같은 경우 싸게는 10%나 또는 좀 잘하면 20% 세일할 때 사시면 좋고요. 페이코 할인도 받으시면은 한 25%에서 30%까지도 잘하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5달러 같으면 뭐 10, 뭐 1, 2달러 정도면은 만 4, 5천까지도 싸게 살수 있고요. 요거는 절반 가격이거든요. 10달러 조금 더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는 620mg이 100개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62g 있는 거고 얘는 454g 있는 거니까 양은 엄청 많은 거죠. 오른쪽이 훨씬 그 경제적이죠. 캡슐은 이게 크기 때문에 네, 캡슐체는 못 줍니다. 캡슐체 다른 말 캡슐을 줄 때는 작은 캡슐에다가 그 교환해서 주셔야 되거든요. 공캡슐 사셔갖고 주셔야 되고 요 캡슐은 굉장히 커서 800ml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꽉차 있는 건 아니고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맛은 특별한 맛이 안 나기 때문에 모든 고양이가 다 먹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신에 대해서 라이신 자체를 알아본다든지 라이신 갖고 뭐 호흡기 질환 치료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라이신 갖고 구내염 치료한다는 걸 같이 공유했으니까 고양이 구내염 치료하시는 분들은 라이신을 좀잘 활용하시면은 한 7, 80%는 성공할 확률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라이신 갖고 구내염 치료하자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알려드렸습니다.